하나, 둘, 셋. 지금부터 A 대 B 형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K형. B. 너도 B. 일단 이 학수가 너무 멀어가지고 학교 다니기가 진짜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기숙사 식다 이렇게 막 맛있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들어서 그럴 바에 차라리 학교랑 가깝게 다니고 청학식을 먹으면서 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. 저는 G하우스에서 살았어서 이렇게 기숙사 식당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컵밥을 좀 많이 먹었었고 처음에 컵밥 많이 먹다 보면 또 질려서 컵밥을 이제 못 먹어요. 그러면은 이제 룸메랑 그때쯤 되면 좀 많이 친해져서 배달 음식 진짜 많이 시켜 먹었고 아니면은 주위에 식당 좀 많이 찾아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G야. B. 빅토리는 제가 주변에 사는 분을 봤는데 그 원룸, 7평짜리 원룸에서 두 명이서 같이 생활하니까 침대도 없고 그 와중에 책상까지 없으니까 이게 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침대랑 책상이 딱 구분되어 있으면 본인의 공간이 딱 정해지거든요. 그래서 자기 공간도 편하게 쉬고 그 약간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넘어갈 때 약간 그쪽으로 가도 되겠니?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 하나 없는 원룸에서 지내면 가족이랑 같이 살아도 힘들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청소. A. 일단 화장실 청소를 저도 크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그건 약간 같이 좀 더럽게 살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음식물은 냄새가 나잖아요. 그리고 그게 막 옷이나 이런 이불이나 이런 데 다 배고 그건 또 잘못하다가 뭐 어디 엎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차라리 같이 더럽게 화장실을 같이 더럽게 쓰지 냄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 때도 막 진짜 막 자주 하고 그랬던 건 아니라서 이렇게 점검 있을 때 주로 막 깨끗하게 이렇게 한 번씩 했지 그렇게 막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저도 A를 선택했습니다. 저는 청소할 때 뭔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 머리카락 치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진짜. 근데 혼자 살아도 머리카락 진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두 명이서 저는 두 명이서 살았어서 두 명이서 살면 진짜 거의 1년 내내 털갈이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나와서 저는 주로 물티슈로 많이 그냥 이렇게 쓱쓱 자주 했던 것 같고 저랑 같이 살았던 룸메 같은 경우에는 그 돌돌이인가? 그 미는 걸로 좀 많이 치우는 게 좋더라고요. 사실 저희는 제가 청소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청소 날을 정했어요. 그래서 청소 날을 정해서 이날에 청소를 할 거다 하면 환기를 다 시키고 욕실까지 다 청소를 해가지고 그냥 청소 도구가 있어요. 비치가 돼 있었거든요, 저희는. 그래서 언니는 언니 맡은 구간하고 저는 제 맡은 구간을 해서 그렇게 청소를 진행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B. 저는 B. 큰 후자. 소리. 저는 후자예요. 저는 차라리 조용한 게 나은 것 같아요. 너무 시끄러우면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 하거든요, 시끄러우면. 그래서 오히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아 거기 있긴 하지? 라고 안무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고 룸메랑 살면 제가 나를 싫어하나? 제 ENFP거든요. 그래서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나? 내가 뭘 잘못했나? 자꾸 생각할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면 말할 수 있으니까 수업 들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 이 정도 타협이 되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딱 그게 저희 얘기인 것 같아요. 조용하고 전화하고 근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지? 그치. 전 INTJ거든요. 제가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하고 이 언니가 진짜 ENFP구나 정석이다 이런 걸 느꼈던 게 제가 방에 있었는데 이제 처음 입소를 하고 한 8시쯤 됐나? 그때 언니가 들어왔어요. 근데 언니가 막 엄청 급하게 바리바리 들고 왔는데 옮겨주면서 이제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안녕! 너가 김예지구나! 난 이소라고 해!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놀랬다고 기억 왜곡이에요. 저 존댓말 했어요. 뭐라고 했냐면
딱 묻냐고? 안녕하세요. 저 글경 이수아라고 합니다. 저는 21살이에요. 그러고서 우리 이제 계속 살 건데 반말해도 되지? 그러니까 바로 반말했어요.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첫 만남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말 안 하고 새침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계속 첫인상이 안 좋아서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서 제가 얘가 좀 제가 그래도 한 살이지만 언니니까 약간 재수생 약간 차갈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 있을까 봐 바로 들어가자마자 친구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. 네. 저는 바로 작년 2학기에 에마우스 살았는데 거기는 2인 1실로 6명이서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저희 방은 뭐 5명이서 살긴 했는데 그때 진짜 애들이 다 되게 착하고 재밌는 애들이어가지고 진짜 막 다 같이 친해졌었거든요. 그래서 막 같이 그 안에서 코로나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개강 파티를 우리끼리 하자 해가지고 막 배달 음식 시키고 막 요리도 해가지고 다 같이 막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그러고 또 룸메 한 명이 요리를 해주는데 손이 좀 커요. 그래가지고 막 요리 해주면은 막 만둣국도 해주고 소고기 먹고 미역국 막 이런 거 다 끓여가지고 막 다 같이 그런 것도 나눠 먹는 것도 추억이었고 아 이거 좀 힘든 추억이긴 했는데 마지막에 퇴사할 때 거기는 약간 취식이 됐으니까 좀 치울 게 되게 많은 거예요. 냉장고도 치워야 되고 저희 막 쓰레기 있던 것도 치워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하니까 그러고 그게 바로 종강 다음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종강 하자마자 막 짐 싸고 다 같이 막 청소하고 하는데 그게 진짜 힘들었거든요. 청소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진짜 다 같이 와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진짜 막 짐 싸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재미있었어요. 다 같이 하나, 둘, 셋. 8시. 아, 잠깐만요. 발음 맞아요. 저는 새벽 4시요. 새벽 4시. 아, 어제가. 아, 그럼 그리고 새벽 4시에 자면은 그동안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야. 그치. 근데 8시에 자면 내가 12시에 통동 딱 맞춰서 들으면 어떡해. 그러면 민폐지 또. 그니까. 아, 저는. 그러면 4시요. 전. 그 사람이 8시에 자면 제가 자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뭘 못 하잖아요. 그리고 막 저녁 때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많은데 줌 하고 이러면 뒤척이고 있고 하면 계속 신경 쓰이고 미안할 것 같은데 처음엔 미안했다가 나중에는 화날 것 같아요.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. 일단 뭔가 8시에 자는 룸메는 제가 약간 조심하면 되잖아요. 제가 뭔가 스트레스는 일단 받긴 받을 텐데 그래도 좀 막 제가 뭐 되게 우당탕탕 막 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냥 막 조심하거나 아니면은 좀 정 안 되겠으면 제가 나가거나 이러면 되는데 새벽 4시는 제가 자고 싶은데 약간 부시럭거리고 시끄러운 거잖아요. 저는 근데 뭔가 룸메한테 좀 조용히 해달라거나 좀 신경 써달라 이런 말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자고 싶은데 내가 나가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딱 자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니까 아 이건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잠들 수도 없고 하는 게 뭔가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는 거니까 차라리 8시에 자서 제가 조용조용히 살고 제가 나가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 어다다 있다. 저도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는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한 번도 안 살아봤어서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룸메랑 너무 잘 맞아서 재밌었고 또 지금 자취한다고 했는데 가끔 외로울 때도 있는데 기숙사 살면은 항상 친구가 있으니까 그 점이 좀 외로움을 달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다시 룸메를 만나서 이렇게 친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새로운 룸메를. 저도. 그리고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시켜 먹어서 배민 VIP 되자. 나는 같이 너랑 재밌게 노는 것도 좋은데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어디 많이 놀러 나가줬으면 좋겠어. 안녕. 언니 말했던 것처럼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요. 첫인상이 계속 끝까지 3개월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계속 연락도 자주 할 수 있고 저는 기숙사 생활을 거의 한 5년 이상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
좋은 룸메를 만나고 싶으면 자기가 좋은 룸메여야 해요. 맞아요.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만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떻게 잘 해주지? 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 인사할 때부터 조심하게 되고 뭔가 행동을 할 때도 혼자 집에서 살고 부모님이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려하고 갈등 상황이 생겨도 먼저 풀려고 노력을 해야 그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냥 지금 나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룸메도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를 생각하면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좋은 인간 관계까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숙사 생활이 재밌을 겁니다.